너 혼자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엄마랑 같이 풀어보자. 조정우와 엄마의 수학 실력을 측정해보는 쉬어가는 타임. 자,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, 지금부터 10분 동안 똑같은 문제지를 두 권을 사요. 똑같은 문제지를 두 권 사가지고 정우 거, 정우 엄마 거. 보통의 엄마들은 공부해 이러고서 문 닫고 그리고 그리고 전화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얘 공부 하나 슬쩍 이랬는데.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요 요즘 5학년, 6학년이 어려워요. 어려워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려워지죠. 미리 제가 해놓질 않으면 아 엄마가 미리 공부를 해놔요? 아이가 학교를 가면 제가 그걸 다 풀어요. 다 풀어서 예 선행학습을 본인이 해요? 본인이 선행학습을 해요? 그래서 정 엄마가 미리 다 제가 공부해가지고 다 공부해놓고 정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. 이야 김치! 아 이거는 누구의 엄마? 예서 엄마. 예서 엄마. 공부를 본인이 직접 해요. 그래서 그건 진짜 존경해요. 잘했습니다. 재밌어요.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경쟁심이 있는 거잖아요. 막 그렇게 재미로 하면서 풀면 내가 이걸 꼭 해서 엄마 이겨야 되겠다 그런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더 집중하고 더 맞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더 엄마랑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문제를 풀 때 풀어 이러면 굉장히 지루해하는데요. 1번부터 30번까지 우리 한번 누가 더 잘하나 해볼까? 엄마랑 내기를 하는 거야? 내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정우가 더 잘해요. 공부 파트너. 사실 일부러 틀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성취감이나 승부욕이 강한 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그러니까 엄마를 예, 저를 이기면서 뭔가 쾌감을 얻고 본인이 잘한다는 걸 지금 예서하고 해난 거지. 같이 같이 라이브로 그렇지. 그러니까 혼자 하면 지루한데 엄마랑 같이 하니까 재밌는 공부하는 시간 재밌는 거네. 이상하네. 1번 나도 틀린 거 이렇게 봐. 혼자 못 풀어? 내가 그냥 설명해줄까? 아니!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. 알아, 아닌 거라고. 설명해줄까? 아니. 아, 왜냐면 그 문제 풀 때 엄마가 알려주면 그냥 제가 풀 기회가 없어지잖아요. 답을 알게 되잖아요. 끝까지 다 풀어야 그런 기쁨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면 뭔가 허탈스럽고 그냥 끝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거절한 거였어요. 이야, 그러니까 자기 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몇 문제 푸는데도 사실. 그러니까 지식을 자기 힘으로 쌓고 싶은 거잖아요. 60회. 뭐가? 답. 답이 61이야? 몇 번이지? 5번? 오, 맞았어. 오, 맞았어. 오. 이렇게.